자, 그러면 올바른 치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연세든 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암, 불치의 병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요즘 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기도하는 수고를 안 해도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낫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과학과 좋은 병원과 좋은 치료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절실해질까요? 어쩌면 병원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놓았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이렇게 채플린 교육을 러시 허스피탈이라고 굉장히 큰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 병원에는 채플린만 18명이 있었어요. 거긴 랍비도 있고 신부도 있고 18명이나 있었어요.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채플린이 그렇게 많으면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회복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병이 빨리 낫는 것을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병원에 가고 똑같이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 치유의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들인지 몰라요.